것이 더 화려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수컷이 더 화려하다. 뭐 대표적으로 공작. 네, 공작. 닭도 그렇고요. 닭도 그렇고 네, 뭐 사자. 그 장기 까투리. 장기 까투리. 네, 그렇죠. 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자 같은. 사자도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구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애를 하기 위해서 시선을 나한테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화려한 외관이 발달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외모에 큰 그런 개체 차이가 안 나타나는 종족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수컷이 춤을 춘다든가 맞아요. 뭐 하여튼 뭔가 다른 하여튼 시선을 뭔가를... 끄는 그런 것들을 무조건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뭔가 애초에 그런 구애를 해서 이렇게 시선을 끄는 역할이 한쪽 성에 이렇게 몰아져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달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셨죠? 기타를 풀어보세요. 네, 기타에 여러분 수컷이랑 암컷을 어떻게 기타의 암수 구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배딱지를 봐갖고 이렇게 둥근 게 이제 암놈이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이건 개 구분 방법이잖아. 자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오베시 기타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 이게 하지 말자. 자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타의 외관에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기타들이 있죠.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 예전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들고 나와서 뭔가 기타를 치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은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이 했던 일이었고 그러면서 또 하울링이라던가 이런 이제 음향적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닮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게 더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게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꽤 됐죠. 그쵸? 꽤 오래됐어요. 이거 60년대부터 나오던 기타라.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순놈의 기타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남성적인 기타이지 않을까. 수컷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사실 요 오베이션 기타 같은 기타가 오베이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베이션 맞아요. 기타라고 하면은 우리 약간 데일 밴드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냥 밴드인데 맞아요, 데일 맞아요, 밴드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호치키스도 그렇잖아요. 원래 맞아요. 스테이플러인데 호치키스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그 브랜드가 그걸 대체해버린 맞아요. 예, 그 이미지 자체를 대체해버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오베이션 기타도 요게 약간 어떤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저렇게 뒷판이 둥그런 기타 자체를 그냥 오베이션 네. 오베이션 카피 기타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오베이션류의 기타로 그냥 오베이션 기타로 불렀거든요. 오베이션의 오리지널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밴드들 다 테일밴드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다 테일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무조건 데일 밴드였어요. 맞아요. 네. 다 데일 밴드. 네. 밴드는 무조건 밴드는 데일 밴드. 그랬었죠. 그리고 이것도 다 호치키스라 그랬고요. 그 네. 소화제도 다 가스 명수였죠. 맞아. 그렇죠. 네. 활명 가스 활명수 가스 명수 뭐 활 뭐 활 뭐 네. 속청 뭐 별 게 다 있었는데 그냥 가스 명수 가스 활명수. 다 가스 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워낙에 특징적인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 고유명사 되다시피 했던 기타가 바로 오베이션, 오베이션 기타인데 이게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렇게까지 알아본 적은 처음이라 저희가 오베이션 지금 버즈비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내용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3대 연속으로 오베이션을 해볼 건데 사실 이거 이렇게 또 이름도 많아. 2771 AX4 스탠다드 발라디어 그 다음에는 C2078 AXP STB. 아우 뭐 이렇게 복잡해. 그 다음에 C2079 AXP KOAB. 아우 이거 뭐 아이바네즈보다 더하네 얘네는. 지금 오늘 저희가 하는 게 가격대가 125만원 150만원 한 요정도에 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처음에 찰스 카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찰스 카만이라는 사람이 아마추어 기타리스트 기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헬리콥터 디자인 하던 사람이에요. 네, 헬리콥터 디자인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아예 회사를 차려요. 그런 항공우주 관련된 회사를 차려갖고 헬리콥터 디자인으로 그 카만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를 1945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뭐 핵무기 테스트, 뭐 화학 뭐 약품, 뭐 화학 실험,
뭐 그리고 헬기도 이제 뭐 헬기 운송부터 뭐 헬기 뭐 부품 베어링 막 이런 것까지 그런 항공 운수부터 시작해갖고 화학 전반 분야에 굉장히 다각도로 사업을 하시던 희한한 양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1960년대 초반에 경영이 악화가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에어크래프트 쪽에 일을 하기에는 조금 뭐좀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애초에 회사 이름이 카완 에어크래프트였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 쪽의 그 사업은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고 이제 신시장을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취미 기타리스트로서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던 이 양반이 기타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기타 회사를 차리게 된게 오베이션 기타. 이게 196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65년도 오래됐네. 카완 에어크래프트가 45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 20년 후에 이제 그 오베이션 기타를 카완 에어크래프트의 자회사로 둔 거죠. 보면 진짜 웃긴 게 오베이션 기타의 모회사가 뭔지를 찾아보면은 카완 에어크래프트다. 항공 그런 관련 회사다. 이런 게 이제 찰스 카만의 어떻게 보면은 취미 기타리스트가 결국에는 만들겠다고 나서서 자기가 직접 기타 제작에 성공을 한 어떻게 보면 성덕, 성공한 덕후라고 할수 있겠죠. 기타 맞네요. 덕후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하고 1966년도에 최초로 발표를 한 기타가 바로 오늘 보시는 이 발라디어입니다. 발라디어. 발라디어. 1966년 발라디어가 발라디어. 이게 뭔 발라디어.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발라더라고 하잖아요. 발라더. 발라드 부르는 사람 발라더는 이건 없는 단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영어로는 발라더는 없고. 발라디언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라드, 발라디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애초에 발라드, 발라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뭐 그냥 뭐뭐러 뭐뭐러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부르지만 사실은 발라디어가 맞는 말이라는 거. 발라디어. 네. 그래서 발라디어 1966년도에 나오고 그다음에 1974년도 이제 레전드라는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엘리트가 나오면서 최초로 멀티 사운드 홀 뭔지 아시죠? 네. 오베이션 기타 보면은 양쪽에 포도송이처럼 여러 개 빠바바바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최초로 나온 게 이제 70년대 후반에 엘리트 모델에서부터. 사실 그때 당시에 출시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어쨌든 그 항공 우주 쪽에 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합성 수지에 굉장히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잖아. 그때 다 나무로 만들 때 자기는 이제 뭐 헬리콥터 만들던 부품들을 갖다 쓸수 있으니까 그 후판에 이제 요렇게 리라코드를 해보면서 어떤 거를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공연 전용. 왜냐면 이 뒤쪽에 이제 사운드가 이쪽 뒤쪽에서 이렇게 싹 돌아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쿵쿵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울링과 피드백을 잡는데 최적화된 기타였다, 그 당시에. 그리고 리라코드는 유리섬유의 일종으로 이게 카본 파이버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알려져 있네요. 이게 특허 재질인데 브레이싱이나 보강이 전혀 없이 모든 형태로 정밀 성형이 가능해서 궁극의 기타 바디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오베이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라코드 이렇게 두르면서 이제 이게 둥그렇잖아요. 이게 각이 지면은 공연할 때 갈비뼈 부대끼는데 그 아픈 거를 최대한 덜하게 상판 둥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살짝만 있잖아요. 배만 살짝 내밀어도 지판이 쏙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네모난 거 가지고 하면은 이 네모난 거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각으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둥그러니까 그냥 내가 툭 이렇게만 해도 이게 슥 돌아간단 말이죠. 인체공학적이다. 그렇습니다. 인체공학적 공연 전용.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는 픽업 있는 어쿠스틱이 거의 없었는데 픽업 있죠. 공연하는 데 있어서 몸이 편하죠. 그리고 뭔가 그 합성 수지에서 오는 그 하울링이나 피드백을 잡아내는 기술 같은 게 당시에는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대체제가 없는 굉장히 자기만의 영역이 확고한 어쿠스틱이었던 거죠. 어쿠스틱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싫었던 사람이 아니면 오베이션 기타는 당시에는 나름대로 혁신적인 제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러면서 요즘 왜 이렇게 약간 사양길로 접어들었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나무로 만든 기타의 픽업 장치가 그렇게까지 공연에 적합하게 나와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애초에 어쿠스틱 기타 공연 때는 마이킹을 하거나 마이크 맞아요, 앞에 대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그 사운드홀에다가 전용 픽업 달아가지고 그걸 빼거나 이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자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잭 꽂을 수 있는 어쿠스틱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쿠스틱 기타 앰프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픽업 좋은 맞아요. 거.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뭐 앤썸에서부터 VTC부터 해가지고 각 브랜드마다 대표적인 그런 나무에다가 박는 전용 픽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베이션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베이션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픽업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이 카본 파이버의 후판의 그런 특이한 어떤 감성, 그런 재질에서 나오는 사운드의 특수성, 그리고 연주감, 그리고 독특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 때문에 쓴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어거스트 러시. 네. 어거스트 러시 그
저가 연주했던 네네. 카케킹이라는 네네. 여자분이 오베이션 네. 썼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오베이션 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베이션 쓴다라는 건 이제는 기술적인 어떤 뭔가 유니크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체성 자체가 독특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픽업은 뭐 오베이션 말고 대안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은 이제 기술적인 데서의 필요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런 위용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 뭐냐 어쿠스틱 치시는 분들은 대체로 좀 보수적이에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으면 저거는 통기타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그 픽업 장치 달아 놓은 것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쿠스틱에 픽업 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뒤에가 저렇게 카본으로 돼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어쿠스틱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일렉트릭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정말 일렉트릭 어쿠스틱의 딱 전형적인 그런 기타. 애초에 사람들이 순수 어쿠스틱이라고 생각을 별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2015년도에 드럼 워크샵 DW 있죠? DW? DW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 네, 지금은 DW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오베이션의 Balladeer, 발라드 부르는 사람입니다. 2771AX 4스탠다드 발라드요. 125만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장 104.5cm, 무게는 2.46kg고요. 그리고 두께를 저희가 이쪽 위쪽에 두꺼운 쪽으로 쟀어요. 두꺼운 쪽 기준으로 쟀을 때 130mm가 나옵니다. 구프레 티틀렌 76mm고요. 그리고 쉐입은 딥 컨투어 컷어웨이. 이건 그냥 뭐 오베이션 쉐입이라고 보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상판 AA 솔리드 스프루스탑이고요. 그리고 측후판, 측판 후판을 따로 가를 수가 없죠. 그냥 리라 코드입니다. 네, 헤드머신에 크롬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독특한 오베이션의 이그 오리 오리너구리 같은 네, 요 헤드도 독특하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너트 너비는 42.8625mm 그리고 지판은 스케일 길이는 25.25인치 굉장히 독특하네요. 629도 아니고 648도 아닌 641.3mm 그리고 픽업은 오베이션 OCP1K 픽업 그리고 OP 프로 프리앰프.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OP 프로 스튜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리앰프가 조금 다르다. 브릿지는 로즈우드 그리고 로젯은 인레이 들어가 있네요. 익조틱 하드우드 인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 인레이까지 로젯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네 독특합니다. 네 일단 열린 거 좀 쳐볼게요. 뭐 텁텁하잖아요. 네, 뭐 약간 저 위에 무슨 쇳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 약간 그런 감성도 조금 있어요. 그 깁슨의 약간 불친절한 느낌의 맞아요. 그런 네. 사운드가 소박한 느낌. 그 위쪽에 그 하이에 있는 배음이 우리가 찰랑찰랑하다고 하는 그 사운드가 쇳소리가 무슨 쇳가루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강하죠. 네. 성격은 엄청 센데 같이 놀면 재밌는 친구 막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저 배음이 진짜 독특해요. 잔디? 뭔가 평원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게 맞아요. 푸르긴 푸른데 인조야. 인조야. 우리도 어쩔 수 없나? 근데 뭔가 그 인조 잔디에서 오는 되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깔끔한 그런 매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앰프 좋죠. 쇳소리도 같이 증폭되고요. 뭐 이런 거고요. 사운드가 확실히 세요.
그래서 피크로 칠 때는 사실 그 솔로 하는 느낌의 사운드가 되게 힘이 안 딸려요. 그죠? 엄청 강하죠. 그죠? 힘이 아주 좋네. 힘이 엄청 좋아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무슨 녹음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게 공연할 때랑 그리고 그 앰프에서 나올 때의 사운드가 사실 그 그냥 통소리보다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냥 통소리보다는 확실히 이쪽에 그죠? 사운드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앰프를 좀 만져볼게요. 어떻게 만져볼까요? EQ를 그냥 어느 정도 V로 한번 만들어보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지금 저 뭐냐 이 픽업에는 바이패스가 있고 샤프가 있어요. 샤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지금 바이패스거든요. 아 이게 바이패스다. 다시. 자 바이패스랑 샤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샤프 상태예요. 바이패스로 그리고? 들어볼까요? 아 샵이 더 좋다. 샤프가... 바이패스가 좀 더 자연스럽긴 하네요. 근데 그리고... 좀 미들이 뚱뚱해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약간 갈매기 느낌으로 요것만 미들만 살짝 내리고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20세기 사운드 이런 거. 그죠? 이런 느낌 좋습니다. 20세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20세기 사운드 네. 맞아요. 확실히 그 뭔가 인공적인 맛은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 인공적인 데서는 그 힘찬 느낌이 분명히 맞아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톤 좀 살짝 깎아가지고 그 포마베베 한번 쳐보겠습니다. 포마베베 알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뿅. 네, 뽀마베베가 뭔가 약간 애기 그 인형 같은 느낌. 이게 치면서 느끼는 건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할로바디 있잖아요. 줄 굵은 할로바디 치는 것 같은 느낌. 네. 치면서도 줄 텐션도 엄청 강하고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일렉과 어쿠스틱에서 일렉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네. 그런 느낌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다. 줄 굵은 일렉. 네, 그런 느낌. 추천을 조금 해주자면 이 사운드 자체가 사실 그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영역에서는 소리가 조금 빠진다거나 또는 어떤 영역에서는 이게 조금 만지기 힘들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일단 힘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만지고 싶은 대로 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솔로잉을 좀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솔로잉 그리고 뭔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운드가 필요하신 분들. 알겠습니다. 자, 오베이션의 스탠다드 발라디어 같이 보셨고요. 병업 슈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좀 유행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음악도 다 하이브리드가 많고 차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나온 때가 60년대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뭔가를 깨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시대를 앞선 하이브리드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시대를 앞선 하이브리드. 맞아요. 시대를 진짜 한참 앞섰죠. 그리고 그때 그렇죠. 당시에 진짜 혁신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저는 아까 그 우리가 뭐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 뭐 인조잔디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방치한 생화보다 잘 고른 조화가 낫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엔 그런 어떤 그 깔끔하고 힘있게 그냥 이렇게 쫙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픽업 사운드가 굉장히 강점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수 드릴게요. 125만원입니다 네, 몇 대 몇? 네, 7.5. 사실 지금 시대에 누구한테 이렇게 추천해주기 쉬운 그런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알아서 향수에 꽂혀서 좋아서 사시는 분들은 사시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필요성에도 더 괜찮은 대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베이션을 딱 특화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확실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럴 수는 있겠다. 그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타격기가 조금 많거나 그런 사운드를 좀 입혀야 되는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다. 스탠다드 발라디오 오늘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078AXPSTB 모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할인가가 25만원 올라가요. 150만원짜리입니다. 150만원짜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